자, 반갑습니다. 휴지예요. 그동안 야생을 다시 해달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휴지 월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휴지타운은 멸망했습니다. 아, 제가 실수로 컴퓨터 포맷을 하는 바람에 그냥 싹 다 터져버렸어요. 어떡해. 휴지의 야생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포기할 휴지가 아니죠. 제가 휴지타운을 살릴 7마리를 겨우 찾았어요. 도르마무! 시간 되돌리기 마술 발동. 우와! 유물의 흔적을 찾았어요. 아, 진짜 그나마 천만 다행이에요. 어쨌든 제가 휴지 월드 야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게 즐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원하신다면 시즌 1 휴지의 야생 도전기를 넘어 휴지타운의 역습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응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만개는 좀 힘들겠죠, 솔직히? 예? 그죠? 만개는 좀 힘들 거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시즌2 진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겨우 살린 휴지 월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오, 천만 다행이야. 살아있었구나. 아, 나 이거 잃었으면 정말 오열했을 것 같아요. 네, 1년의 추억이 담긴 건데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뭐 헷갈리다 약간. 야야야야. 아, 이게 그 크리스마스 전에 만든 세이브 파일이기 때문에 정말 아깝게도 몇 개가 날라갔어요. No! God, please, no! No! 아, 나 이거 진짜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싹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 휴지타운 그동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영웅 휴지의 역사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휴지 하우스, 바로 이 동굴집이에요. 예. 야,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파가지고 재료 캐고 이러느라고 많이 훼손이 되긴 했는데 들어가 봅시다. 아, 이거 문도 막 제대로 못 막아가지고 몬스터 들어오고 밤에 몬스터 기어 들어와가지고 혼비 백산했던 기억이 나네요. 와, 추억 돋는다, 추억 돋아. 이게 어느새 추억이 돼버렸다뇨. 누가 봐도 초보의 냄새가 확 나는 그런 아이템들이죠. 자, 이곳에서 이제 답이 없다는 거를 판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집을 지었었죠. 휴지 빌딩.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득 담아 만들었었는데 그날 아주 그냥 첫날부터 레전드였습니다. 1층은 기껏 힘들게 만들었는데 생각 없이 이거 부싯돌로다가 탁 불 붙이는 바람에 집 홀라당 다 태워먹었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이거 겨울왕국 얼음성입니다. 네, 이것도 근데 나름 열심히 만든 거거든요. 겨울왕국2 한창 방영될 때 아, 얼음집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 북극곰도 저 멀리에서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갇혀가지고 개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너 이건 너 운명이야. 여기서 그냥 지내야 돼요. 인투 디 언논. 인투 디 언논. 인투 디 언논. 겨울왕국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냥 얼음 고두루. 자자자, 그러고 말이죠. 아, 원래 여기는 1차적으로다가 좀 키우려는 목적이었는데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판단을 하고요, 인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그 장치 바로 주민 자동 생성 기계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밤이 되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보세요. Nope. 문 열어. 어? 문 열어. 어? 뭐지? 열려야 되는데? 뭐야, 이것도 고장났냐, 설마?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신기하죠? 아우, 몸이 굉장히 좀 찌뿌둥한데, 아, 좀 피로를 풀만한 게 없을까요? 그럴 때를 위한 장소가 있죠. 뚜둔! 휴지의 노천 온천탕. 아, 오랜만에 시원하게 한번 몸 좀 지져볼까? 오랜만에 기다렸습니다. 휴지의 온천탕 입수! 어우, 뜨끈뜨끈해. 어우, 너무 좋아. 밑에서 마그마 용암이 잔뜩 물을 그냥 알맞은 온도로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곳에 놀러 오셔서 온천 그냥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아우, 좋네 좋네. 천안 허다. 아, 이것도 만드는데 좀 고생 좀 꽤나 했거든요. 제가 건축 같은 거 잘 못해가지고 그 레드스톤도 연결해서 불빛도 나오게 운치 있게 만든 거거든요. 이거 이 온천탕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이쁠 것 같아. 이게 낭만이지. 밤에도 야경 딱 즐기면서 느끼는 노천 온탕의 행복함. 어이야. 오, 루루루루루루루. 너무 좋구요. 아, 딱. 피로가 그냥 싹 풀리네. 아, 그리고 말이죠, 이게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엔더드래곤 잡았잖아요.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엔더드래곤이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어우, 진짜 겨우겨우 잡았었는데. 자, 그러면 대망의 또 회심의 역작 휴지 빌딩 한번 감상해봅시다. 짜라라라따 따라라라.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귀여운 휴냥이가 저를 맞아주고요. 그리고 우리 집 전용 집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정부로 임명을 했는데요. 때마침 식사를 준비해놨군요. 한 입 먹어봅시다. 냠냠냠냠냠. 밥꾸라지가 이게 뭐야? 다시 차려와. 이거 안 되겠어. 내 취향을 또 까먹었어. 아직도 몰라. 나는 그냥 사탕물 수프가 아니라 최고급 양고기 스테이크가 들어간 프리미엄 사탕물 수프만 먹는다고 했지. 그 다음에 저의 휴식 공간이자 마크 세상에서도 저의 본분 유튜버라는 사실 잊지 않을 수 있게 이곳에서 마저 유튜브 각을 잡기 위해, 예, 짠, 컴퓨터 책상과 아, 그리고 3 모니터, 아, 조명까지 완벽한 세팅. 휴지스 마녀층이에요. 거기에서 비밀의 공간을 지나가면 이렇게 인챈트 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 이곳에서 제가 포션 갖가지 실험을 했었죠. 연금술사가 되었었습니다. 자, 다음은 3층. 바로 이 3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닉감을 하는 그런 장소죠. 배 아파. 여기도 휴지가 있네. 휴지가 더블. 뭐 노천탕의 느낌도 괜찮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휴지타운의 뷰를 느끼면서 실내에서 편안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는 목욕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거품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그 몸을 푹 담글 수가 없어가지고요. 최고급 스파라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샤워할 때는 요 샤워기 한번 딱 버튼 눌러주면 순식간에 정화 성공.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휴냥이와 그리고 귀여운 휴댕이, 강아지 휴댕이의 전용 집이죠. 아, 이거 밥은 제가 또 제때제때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역대급 마지막 층. 빠밤. 이곳은 바로 휴무새 하우스. 제가 또 정글에서 굉장히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안녕 휴무새, 너네 진짜 오랜만이다. 사실 휴무새 하우스를 너무 그 자연적으로 이쁘게 꾸며놔서 그런지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앉아! 옳지, 잘한다. 일어서! 옳지! 앉아! 일어서! 앉아! 인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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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애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여기에서 거의 하루 종일 놀아요, 동물들이. 사실상 여기가 그냥
지들끼리 노는 집이라고 해야 되나? 아, 오랜만에. It's your time. 뮤직 한번 주세요. 아, 비트 드릴게요. 아, 이렇게 휴무새들의 단독 공연까지 감상할 수 있는 휴무새 하우스. 그리고 아, 제가 영웅이 되었다는 증표로다가 드래곤의 알을 여기다가 장식을 해놨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러면 곤란한데.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휴지타운 한번 싹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또 좀 추억을 느끼시면서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약간 오랜만에 애기들도 보고 하니까 좋네요. 오늘 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즌 2 때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휴바!